첫 번째로는 구글 쇼핑입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거죠. 검색에서도 제일 많이 하시고, 또 쇼핑 사이트에서도 제일 많이 활용을 하시는 사이트이죠. 자, 구글에서 구글 쇼핑이라고 치시면 좀더 빠르게 들어가실 수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구글 쇼핑이라고 보이게 됩니다. 자, 어디 KF94 마스크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그렇게 되면 뭐 각종 그 뒤에 코리아니 뭐 코리안이니 여러 가지 키워드가 발생을 합니다. 찾으시려고 하시는 KF94 마스크 보시면 이베이든 뭐 이크레럴이든 판매가 되는 여러 가지 사이트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고요. 판매자 왼쪽에 보시면 판매자와 캐러거리별로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가격대별로도 찾으실 수 있고요. 이런 상황으로 찾으실 수 있는 내용은 전 세계에 판매가 되고 있는 업체의 사이트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돼 있죠. 최근에 연예인들, 한국 연예인들이 많이 쓰고 있다라는 그 마스크 한번 보실까요? 예, 사이트 방문. 그래서 보시면 이 사이트를 언제 만들었는지, 어떤 사이트인지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 중에 하나인 구글 쇼핑 사이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마존닷컴. 뭐,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이트이죠. 아마존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보시면 최근에 와서는 육안 검색어에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 찾은 기록이 있을 때에는 육안 검색어의 쇼핑 리스트가 다음번 방문했을 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F94 마스크를 찾아보시면 네, 현재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아마존에 입점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마스크의 종류별로 다 나오게 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Average Customer Review 별 모양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별 모양에 따라서 판매 상점에 어떠한 퀄리티 그리고 평가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브랜드별로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고요. 1월이라는 상품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 한국에서 요즘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1월이라는 상품. 세 군데 업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다음에 셀러별로 찾으실 수도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그 전에 찾으셨던 기록에 대한 육안 검색어가 보이시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야후 쇼핑입니다. 사실 예전에 구글이 활성화가 되기 이전에부터 야후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셨죠. 현재는 이메일도 야후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야후 쇼핑에서 마스크라고 치시면 현재 나오고 있는 마스크의 종류, 화장품의 마스크의 종류, 그리고 장난감의 마스크의 종류, 좀 디테일하게 다양하게 보여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이 현재의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에 비해서는 조금 뒤처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Disposable Mask라고 한번 일회용 마스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Disposable Mask를 찾아보면 일회용 마스크가 이렇게 판매점 상품별로 가격이 비교하게 나오게 되고요. 현재 스토어별로 어디에서 판매가 되는지의 내용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좀 뒤죽박죽이라는 느낌이 좀 있긴 하죠. 예, 그래서 한번 클릭해서 상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상품 설명이 나오는데 조금 미약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야후의 명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죠. 자, 이베이닷컴이라고 있습니다. 뭐 젊은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경매 사이트로 출발을 했었던 이베이닷컴, 그리고 옥션닷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경매로뿐만이 아니라 일반 상품에 대한 부분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또 회사가 입점을 할 수도 있습니다. KF94 마스크를 한번 똑같이 찾아볼까요? 자,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식약청으로 인정을 받은 식약청 마크죠. 그 식약청에서 인정을 받은 판매 상점으로부터 사실 이 대부분의 업체들은 지금 한국의 판매 업체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KF94를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느 스페셜한 부분까지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별 모양의 랭킹, 그 다음에 퀄리티, 소비자 평가도를 꼭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쇼핑이 어디서부터 되는지, 그러니까 쉽아웃이 어디서부터 되는지도 꼭 확인하시고요. 다음번에 Sponsored Item from the Distseller에서 업체로부터 연관업체로 또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지는 eBay.com. 최근에 와서는 아마존을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이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디테일링하죠? 자, 아주 직관적으로 find the best price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을 바로 비교를 할수 있는
그래서 이 설명에 대해서 안드로이드하고 macOS, 아이폰에서도 찾으실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다음으로는 그룹폰이라고 있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기도 했었죠. 그룹폰이라는 회사는 2008년도 미국에서 시작된 소셜 커머스 기업인데요. 이 그룹폰이라는 사이트의 장점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사시거나 여러분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사실 때 어떤 이점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사이트이죠. 대체로 이 사이트에서는 뭐 엔진 오일을 교환하신다거나 그래서 주변에서 가까운 데에서 내가 이 쿠폰, 쉽게 말하면 그룹폰이라는 개념이 쿠폰이라는 개념인데요. 가까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디 있는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디스포저블 마스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형태의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어느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룹폰이라는 자체적으로 대행을 하는 개념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가격 비교 사이트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 연예인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그 마스크, 그 가격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상품의 회전성이 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카멜이라고 있습니다. 낙타죠. 네, 이 사이트는 아마존에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의 가격을 디테일하게 추적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설명이 좀 되어 있죠. 2008년에 설립된 회사이고요. 아마존의 상품이 굉장히 많죠. 무척 많습니다. 그 상품들을 디테일하게 내가 치고 들어가서 얼마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었고 그다음 가격이 프라이스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고 현재의 유관 업체들이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 카멜이고요. 마찬가지로 94 마스크를 한번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현재 상태 그리고 third party로 해서 새로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까지도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고요. 조금 쇼핑을 좋아하시거나 구체적인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price grabber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내가 찾을 수 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전자제품과 생활용품들을 위주로 판매가 되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이고요. shopping.com이라고 있습니다. shopping.com이라는 사이트는 오래됐죠. 예, 아시는 분들은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직관적으로 해서 all category로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을 바로 그 자리에서 키워드를 쳐서 가격을 비교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 굉장히 다양하게 상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배너라든지 어떤 팝업 창을 보여주는 개념이 아니고 바로 직관적으로 내가 상품을 찾아볼 수 있는 지금 현재 KF94 마스크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어디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또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내용을 클릭하시면 그 판매가 되고 있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을 해서 내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나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10피스에 플러스 1 주는 그런 내용의 광고로 이베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샵질라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도 오래됐죠. 마찬가지로 직관적인 사이트입니다. What are you shopping for? 그래서 내가 원하는 쇼핑 아이템에 대해서 키워드를 넣으시면 바로 그 상품을 찾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체어라고 한번 쳐볼까요? 야, 체어라고 한번 치시면 뭐 오피스 체어, 다이닝 룸 퍼니처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품이 쭉 나오게 됩니다. 단점이라면 상당히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가격을 비교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비컴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비컴이라는 사이트는 굉장히 심플하죠.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내가 what are you searching for?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을 누르시면 disposable mask 하나 누르시면 상품이 입점되어 있는 자기네들이 프로모션이 되고 있는 상품 회사에 바로 연결이 돼서 가격을 비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장점으로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Bing Shopping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쇼핑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의 상품을 마스크라고 하나 누르시면 마스크에 관계되어 있는 상품을 쭉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일회용 마스크를 보실 수도 있고요. 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 회사의 내용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판매가 되는 제품이 좋은지에 대한 가격 비교를 하실 수 있는 빙
샤핑닷컴이라는 회사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디테일하게 세분화가 돼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각 종류별로 클릭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자, 프론토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키워드를 넣으셔가지고 상품 비교하실 수 있는 사이트이고요. KF94라고 치시면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아니면 코리아부터 오는 건지 아니면 USA에서 판매가 되는지 좀 디테일하게 키워드의 내용을 보시고 한 번 더 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상품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이트에 비해서 좀 다양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일반적이지 않은 쇼핑 어떤 그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바로 직관적으로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베이라든지 뭐 그 외 사이트로 이렇게 한꺼번에 클릭을 해서 원타임으로 찾으실 수 있는, 그리고 클릭하셔서 들어갈 수 있는 루트도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pronto.com 뭐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은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자, 다음으로는 bizrate라는 사이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제품과 생활용품들, 그런 용품들을 많이들 활용하시고 또 판매가 되는 제품을 한꺼번에 비교를 하고자 하실 때, 또 현재의 이번 주의 위클리 스페셜 프로모션이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왼쪽에 그 메뉴를 쭉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홈앤가든 아니면 뭐 집안에서 쓸 수 있는 그 외의 일용품들을 비교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가격 비교 내용과 Go to Store로 해서 바로 가실 수 있는 장점으로 가격을 링크시켜주고 회사를 링크시켜주는 사이트입니다. 바이비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바이비아라는 회사는 처음에 메인 화면에 보시면 쿠폰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Compared 상품 캐러고리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내용에서 내가 마스크를 한번 쳐보시겠습니다. 바이비알에서 마스크를 치시면 현재의 마스크 종류들, 그리고 어디에서 스토어에서 어떤 형태의 종류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 보여지게 되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라면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화면에 대한 어떤 인테리어, 데코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하죠. 쿠폰을 일시적으로 준다라는 점에서 자주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쿠폰의 어떤 이익점 아니시면 찾기가 조금은 어려우신 사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비교하실 수 있는 17개의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샵쉡이라는 마지막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장점은 뭐냐면 내가 모바일 핸드폰으로 해서 가격 비교를 상점에 가셔가지고 바로 스캔을 하셨을 때, 바코드라든지 QR코드로 스캔을 하셨을 때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이 제일 가장 싼 지역에서 어디서 판매가 싸게 되고 있는지 그거를 보실 수 있는 대표적인 겁니다. shopshabby.com입니다. 자, 요거 한번 깔아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플에서 일반적으로 아무 쇼핑몰 가셔서 상품을 QR코드로 가져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찍으시면 현재 이 상품이 타겟에서 싸게 팔고 있는지, 월마트에서 싸게 팔고 있는지, 또 그 외에 다른 상품을 싸게 팔고 있는지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입니다. 또 어플리케이션이죠.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뭐 대부분 다 아시고 계시는 사이트들도 있으실 겁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17개의 사이트, 필요하신 사이트가 있으시면 한 2개나 3개 정도 활용을 하셔서 일상생활에서 세이브 머니를 하실 수 있는, 요즘 같은 시대때에 세이브 머니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오늘의 영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